풍한 서습. 사실 입안에 굉장히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알러지라든가 혹은 무좀도 이걸로 굉장히 심요하게. 아, 그래요? 무좀도요? 네. 네, USKM 방송이 전해드리는 건강정보 시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윌리엄 김 원장님 함께 자리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 이 폭염이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자, 이 폭염 속 어떻게 건강 관리 좀 해야 될까요? 사실 한방에서는요. 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위인이 있죠. 위인. 네. 위인이라는 건 내 몸 밖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내 몸 밖에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계절의 변화죠. 풍한 서습. 네. 그죠? 요즘처럼 이렇게 덥고 또 열이 심할 경우에는 몸의 건강을 해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기 정기, 자기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더 킵하고 더 증장시켜야 되는데 사실 사람의 건강이라는 거는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요. 몸이 아프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아프다는 네.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육이 아프다거나 혹은 뼈가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인대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내장기관이 아플 수도 있는데 우선 아프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본인이 활동하고 싶은 만큼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피곤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번째로는 이걸 위해서는 잘 주무시고 잘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섭생. 네. 이렇게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릴 때는요. 우선 수분 보충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항상 물을 적당히 드시고요.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너무 자미한 거, 너무 기름진 거 드시지 마시고 주로 담백한 거 위주로 드시고요. 네.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의 3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여름철 건강, 일단 기본적인 건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그 밖에 여름철에 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겠습니까? 우선 여름에 땀을 네. 많이 흘리시기 때문에 네. 청결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름에는 피부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러지 있으신 분들 특히 여름에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요. 이 알러지를 고칠 수 있는 방법 하긴 고친다기보다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양치를 자주 하시는 겁니다. 네. 사실 입안에 굉장히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는요. 그거를 오일 풀링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오일, 아주 질이 좋은 오일이겠죠. 올리브 네. 오일이나 아니면 코코넛 오일 혹은 참기름도 괜찮습니다. 네. 그거를 한 모금 정도 입에 무시고 약 15분 정도 가글링을 해주십니다. 네. 삼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타이거 섞어서 가글링 하셔야죠. 네. 그리고 그거를 뱉어내시고요. 양치를 소금과 베이킹소다도 섞어서 양치를 깨끗하게 하시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셔주시면은요. 네. 알러지라든가 혹은 무좀도 이걸로 굉장히 심요하게. 아, 그래요? 무좀도요? 네. 아주 돈이 안 들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그리고 여름에 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 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네. 이 오일 풀링 간단하지만요. 네. 간단하고 크게 돈도 들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셔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질 좋은 우리 한국인들 들기름, 참기름 다 괜찮습니다. 네. 참기름 한 모금 정도 입안에 머금으시고 그거를 가글링 하시면 타액하고 섞이게 됩니다. 네.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가글링 하셔서 완전히 오일이 물같이 됐을 때 그리고 뱉어내시면은요. 그 안에 많은 세균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인간이 처음에 건강을 지키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구강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팁은 네. 구강을 청결하게 한다는 거. 네.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소금물로 양치를 했지만 오일 풀링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윌리엄 김 원장과 함께하는 이 건강정보였습니다. 저희 USKM 방송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